안녕하세요 여러분, 도키아미 주키입니다. 오늘은 소파의 뱅 차트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드릴 내용이 있어서 추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. 혹시나 소파의 지금 현재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소파이는 지금 OCC로부터 이렇게 뱅 차트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. 완전한 승인을 받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평균 67일이 소요되며 인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평균 232일이 걸렸던 내력이 있다는 것 또한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소파이가 2021년 4월 22일에 뱅 차트를 신청을 제출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 232일이 충분히 넘게 지났기 때문에 소파이의 경우는 실제로 뱅 차트를 얻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골든 퍼시픽 뱅크롭의 디렉터가 소파이의 인수 문제를 두고 은행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버린 것입니다. 뱅 차트를 부여하는 OCC 입장에서는 고소의 결과에 따라서 소파이의 골든 퍼시픽 뱅크의 인수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죠. 그리고 소파이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골든 퍼시픽 뱅크의 인수가 무효가 된다면 이는 소파이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뱅 차트는 꽤나 중요한 이슈입니다. 소파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뱅 차트가 오래 걸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취소되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인 것이죠. 여기 제이 플래처가 소파이의 뱅 차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. 2012년 1월 13일 소파이의 IR 측에서 답변을 해왔는데요. 답변은 아주 일반적인 답장으로 소파이는 모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소파이 뱅 차트 신청을 했고요. OCC 그리고 Fed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장을 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답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으로 답을 받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. 그 다음 1월 14일날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보가 발췌되었는데요. 여기 신소영씨에 의하면은 뱅 차트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도 승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소파이의 IR 측에서도 파울러스의 소송은 뱅 차트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러한 주장은 IR 측에서 나온 답변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져 있는데요. IR 측에서의 답변을 보시면은 파울러스의 소송 문제는 뱅 차트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소파이 측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은 전부 제출이 되었고 조사는 전부 다 끝났다라고 적혀 있죠. 마지막으로 여기 Timing is out of our hands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기다릴 일만 남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물론 특정한 정보를 트위터 자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뱅 차트에 관련된 정보를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가 없고요. 적어도 이러한 정보는 소파이 IR에서 제공된 정보이며 소파이의 CEO 앤서니 너로 또한 이렇게 산타클라우의 신소영 씨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이러한 정보가 적어도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소파이는 어제 0.84% 정도 살짝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13.20달러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소파이의 뱅 차터가 승인된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은 파울러스의 소송 때문인 것이고요. 적어도 소송은 뱅 차터가 나오고 안 나오게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소파이 IR 측에서 받았기에 뱅 차터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%의 확률로 뱅 차터가 나온다는 보장은 또 없기에 적당한 포지션과 함께 천천히 지켜보신다면 나중에는 적은 리스크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See you later.